그날 밤 어느새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진 나이가 됐는데요. 이거는 이제 잠석 돌깨고. 약을 너무 많이 드시네요. 아, 이거 병원에서 지 좀 있어 먹으라 하니까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. 당뇨, 고혈증, 고지혈증하고 저 혈압약하고. 세월간이 주름뿐 아니라 약 개수도 점점 늘어납니다. 전에 약 안 먹는 사람 이제 슬슬 일을 정리하려고 했죠. 그런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. 하나뿐인 딸이 내려왔기 때문이죠. 그래 이제 여기저기 고생하는데 이제 언제쯤 그만하면 될까? 나는 70까지 하고 그만할까 생각했지만 연장이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5년은 연장될 것 같아. 80까지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노? 아이 80은 너무 안 했는데 75까지는 하고 그 다음은 지가 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 이제 앞으로 한 7, 8년 동안에는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해야지. 자신들처럼 고생하지 말고 공부한 걸로 먹고 살기 바랬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팍팍 밀어주기로 했습니다. 박사 과정 그래 수료까지 했는데 뭐 지가 좀 잘해 나가면 보기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런데 아주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가 봐요. 우리가 기대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오빠 몫을 더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. 그게 사실 저는 안쓰러워요. 지가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엄마 아버지 기대에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제가 애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안쓰럽죠. 든든했던 3살 터울 오빠는 20여 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. 이후 윤영 씨에겐 남모를 책임감이 커져갔죠. 그리고 사실 베트남 가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안면 신경마비로 들어왔을 때 이제 혼자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와야 되겠다 싶어. 한국에 와서 박사 과정에 들어간 딸이었는데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.